제일 만나보고 싶었던 게. 아니, 지금 지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니야. 이게는 정말 역대급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이게 함부로 만날 수 없어. 왔어. 아, 아 나오세요. 너무 커. 이쪽으로 돼요, 이쪽으로. 아... 안녕하세요. 어머나, 아, 세상에. 어? 아... 우와. 견종이 어떤 견종인지 아세요? 야. 견종이 어떤 견종인지 아세요? 야, 전, 전 잘 알죠. 어, 한번 저, 우리. 전, 전 잘 알죠. 어. 저희, 저. 한갈 네 살이고요, 여자아이. 네. 한갈 네 살이고요, 여자아이. 네 살. 네 살이고요, 여자아이. 네.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 딱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는요, 캉가리라고 터키의 국견이 저 산에서 양하고 뭐 이런 것들. 양치킨.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이 캉가리를. 늑대와 싸워도 이긴다는. 우와! 진짜요? 이 사람한테는 엄청 순종해요. 맞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이제 맹수라든지. 아, 그렇구나. 예. 네. 한번 물면 300kg 이상의 치악률 갖고.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악어 이미 끝내줘. 네, 맞아요. 네? 그럼 쇠사슬도 그냥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막. 벽다귀도 끊어버리고. 와, 진짜 크다. 야, 크다. 형이? 몇 킬로죠? 얘는 60kg 정도. 어머, 어머나. 이건 형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형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 얘네 한 100kg까지는 아니어도 80kg, 90kg까지 맞아요. 나가는데. 남자애들 엄청 크고. 좀 100kg 나가는 게도 봤거든요, 캉갈. 와. 이게 어떤 그럼... 느낌이냐면 수컷 캉갈은 제가 암사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암사자만 해. 어머. 숫사자 말고 암사자만 하다고 느꼈어요, 느낌은. 얼굴도 지금 이거의 두 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4년째 키워보셨는데 네, 네. 키워보시니까 좀 어때요? 캉가리라는 견종이? 사람한테 엄청 배려 깊고 네. 우선시하는데 얘는 조금 말괄량이 스타일이. 말괄량이에요? 네. 다행이다. 네. 혹시 키우시면서 조금 다른 견종하고 조금 다르다? 아니면 특별하다?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집에 있으면 자기 구역 지키려고 할 때는 밖에 나오면 괜찮아요. 아 근데 어때요? 이제 저희 네? 강아지를 같이 키우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를 더 이렇게 보호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캉갈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쉽독이라고 하죠. 양을 지키거나 양을 모는 특히나 캉갈은 아주 유명해요. 뭐가 유명하냐면 내 가족쟁이. 아. 그래서 정말 양들을 이렇게 놓으면은 양들을 막 공격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보호자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양들하고 계속 옆에 있어주고 양들이 진짜 얘 배 위에서 논다니까. 어머. 정말 그렇게 착해요. 근데 문제는 양을 해야 할 것 같은 누군가가 오면 외부인. 상대가 어머. 누구든 상관없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보호자가 이렇게 착하고 순한 친구를 통제하고 교육할 수 있는 120%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에서는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지금 만약에 그 검색 엔진에 이 친구의 이름을 딱 치고 이미지를 보면은 그냥 드넓은 사막에 이 친구 하나 이렇게 엎드려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캉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키우려고 준비 중인 분들에게 좀 네. 당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털이 진짜 많이 빠져죠? 상으로 빠져요. 털 엄청 빠질 거예요. 진짜 엄청 빠져요. 저.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견종. 그것밖에 없나요? 또 없나요? 이제 사람들 많은 곳 갈 때는 조금 불편한 거. 아무래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네. 멋으로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교육을 충실히 하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예절 교육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안녕. 보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강가라 안녕. 오니 안녕하세요. 강가라 된다고. 귀여웠는데 이렇게 가는 건가 멋있다. 강가를 봤는데